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 대 모아 심층적으로 전해드리는 로투데이 스페셜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번 주에는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전원이 같은 날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영장 발부, 이병호 영장 기각,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같은 혐의인데 발부와 기각으로 법원 판단이 갈린 이유를 들여다봤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재단이 재단 체육대회에서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의상과 안무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 관점에서 성심병원 사건 짚어봤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네, 대한간호사협회 표현을 빌자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성심병원 재단 체육대회 장기자랑에서 벌어졌습니다.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의상과 안무 등을 강요했다는 내용인데요. 이슈플러스 김효정 기자와 직장 내 성희롱 관점에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사건 경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영상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선정적인 춤을 추고 있는데요. 네. 어디서 동원된 행사 도우미들이 아니고 네. 한림대, 강남, 성심병원 등 일송재단 소속 5개 병원 간호사들입니다. 네. 매년 열리는 재단 체육대회 장기자랑에서 이런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건데 직장 갑질 119라는 노무단체가 관련 사실을 공개하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재단 공개 행사에서 이런 선정적인 춤을 추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다란 테이블에 나란히 앉아있는 고령의 재단 고위직 관계자들을 앞에 두고 이 같은 춤을 췄다는 게 간호사들의 증언입니다. 네. 심지어 병원 내 환자 위안의 밤이라는 행사에서도 이 같은 선정적인 춤을 춰야 했다고 합니다. 무슨 뭐 기쁨조도 아니고 환자 위안의 밤, 이건 또 뭔가요? 네, 입원 환자와 그 보호자들을 위한 병원 행사라고 하는데요. 네. 평소 돌보던 환자와 또 보호자들 앞에서 이런 춤을 춰야 하는 극도의 수치심에 네. 일부 간호사들은 이런 걸 꼭 해야 하냐고 울면서 호소하게 했지만 네. 유난 떤다고 묵살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간호사들의 의상과 안무, 심지어 야하게 웃으라면서 표정까지도 일일이 지시와 강요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일이 어떻게 그것도 병원에서 계속 벌어져 왔는지 이해가 정말 안 가는데 재단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네, 재단에서는 일단 한마디로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이것도 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런 장기자랑 공연을 본인들이 보긴 했지만 간호사들이 그것을 강요받았거나 뭐 억지로 한 건지는 몰랐다 이런 반응입니다. 네. 뭐 이런 야한 의상이나 춤 같은 거 강요하는 거 이거 뭐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 등은 직장 내 당사자에게 성적 네.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모든 언동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재단 체육대회가 공식적인 재단 행사고 또 재단 네. 공식 행사에서 장기자랑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네. 간호사들이 이 지시로 성적인 굴욕감을 느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것이 관련 법 규정과 또 대법원 판례 취지입니다. 네. 관련해서 김남석 변호사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성희롱이라는 건 이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때 성립하는 건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을 하고 대법원의 기준으로 보면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이게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행동인가 뭐 이런 것도 판단 기준의 하나인데 이거는 뭐 남자인 제가 봐도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 만한 대한간호사협회가 오늘 모든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무너뜨린 뭐 경악을 금치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러면서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는데 사태 추이 어떻게 가나 관심 갖고 지켜봐야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권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국정원장들의 법원 영장 실질 심사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영장이 발부됐고 이병호 원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이들 전직 국정원장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처했다는 것이 이 사건을 취재한 이철규 기자의 말입니다. 이 기자, 먼저 주된 혐의가 똑같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인데 누구는 구속되고 누구는 풀려나서 집으로 갔거든요. 먼저 구속 사유부터 들어볼까요? 네, 남재준, 이병기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한 영장은 오늘 새벽 1시쯤 발부됐는데요. 예. 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한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범죄 혐의도 인정이 되고 또 증거인멸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병호 전 원장은 왜 영장이 기각된 겁니까? 네, 권순호 부장판사는요. 그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정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들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기각 사유를 설명했는데요. 한마디로 증거인멸 여부 가능성이 그 영장 발부와 기각을 갈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누구는 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누구는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렇게 재판부가 판단을 한 건데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네, 영장 심사 과정에서 나온 그 이병호 전 원장의 깜짝 발언이 영장 기각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인데요. 뭐라고 했나요? 네, 이병호 전 원장은 영장 심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자금을 요구해 특수활동비를 제공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병호 전 원장의 뭐 예기치 못한 이 발언 때문에 예. 옆에 있던 변호사마저 뭐 크게 당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을 요구했다. 이런 진술이 나온 건 처음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이 때문에 법원이 아마 이병호 전 원장이 그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인데요. 예. 반면 남재준 이병기 전 원장은 뭐 돈을 전달한 사실은 시인을 하면서도 뭐 청와대 요구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진술을 했는데 아마 이런 진술 태도가 영장 발부 여부를 갈랐다. 이런 분석이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JT의 문종탁 대표 변호사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무죄 추정 원칙하고 또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원장 출신들이라 뭐 도주 우려까지 이거를 고려가 되냐 이런 부분은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범죄 중대성에서 형량이 커지면은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거랑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새 전직 국정원장들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이 죄수의 딜레마는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죄수들이 끝까지 혐의를 모두 부인하면 징역 모두 3년을 받는데 모두 시인할 경우는 징역 7년. 예를 들어 또 일부는 시인하고 일부는 부인하면 시인한 사람은 징역 1년, 네. 그다음 부인한 사람은 징역 10년.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 이병호 전 원장이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시를 했다. 이런 요구를 시인을 하면서 나머지 두 원장도 이 죄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겠네요. 끝까지 부인하자니 가중처벌이 두렵고 예. 그리고 인정하자니 또 지난 세월 함께한 시간들이 긴데 또 의리 부분이 있고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겁니다. 네. 실제로 검찰은 뭐 최순실 씨 조카 장시호 씨 뭐 이런 경우에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뭐 먼저 형량을 조금 깎아줘서 구형을 하는 뭐 진실규명에 적극 협조한 사람들은 조금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군요. 딜레마네요, 진짜. 검찰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일단 뭐 이병호 전 원장이 국정원장 재임 기간이 가장 길었고요. 그다음에 전체 상납 금액을 40여억 원으로 보고 있는데 예? 25에서 26억 원 정도가 이병호 전 원장 시절에 건너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두 원장의 상납액을 합친 것보다 좀 많은 편이고요. 예. 거기다가 뭐 진박 감정용 총선 여론조사 이 여론조사 비용 5억 원을 제공한 정치관여 혐의도 같이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명의 국정원장 중에 가장 그 피의 사실이 무겁다, 혐의가 무겁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네. 따라서 뭐 검찰은 일단 이병호 전 원장을 다시 한번 소환 조사해서 박 전 대통령의 뭐 구체적 요구, 경위 등을 물어볼 생각이고요. 예. 영장 재청구 여부도 검토한다는 반응입니다. 예. 아, 이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아무래도 뭐 전직 국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요구했다고 법정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예. 뭐 말씀하신 대로 박 전 대통령 조사는 이제 뭐 시간 문제다. 시기와 방법만이 좀 남은 정도인데요. 네. 검찰은 뭐 3명의 국정원장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벌인 다음에는 일단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돈을 요구한 경위, 사용처 등을 뭐 집중 조사할 계획이고요. 아마 형식은 박 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구치소에 가 있으니까 예. 구치소 방문 조사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국정원 특수 활동비를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구체적으로 명명백백히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사내 성폭행 얘기 더 해보겠습니다. 술에 만취한 계약직 여성을 상대로 팀장이 성관계를 가진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관련해서 준 강간 얘기 해봅니다. 더불어 초등학생 제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30대 여교사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는데 미성년자 의제 강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법원이 어제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30대 여교사에 대해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사회,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징역 5년 선고받은 이 여교사 초등학생 아이를 데리고 뭘 어떻게 했다는 건가요? 네, 지난 5월에서 8월에 교사인 피고인이 교실과 본인 자동차 등에서 네. 만 12세인 피해자를 두 차례 추행하고 6회에 걸쳐 가늠한 사건입니다. 네, 뭐 교실에서까지 그랬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 판결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 그리고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를 적용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하였고요. 네. 그리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네, 뭐 판결 사유를 적시를 했을 텐데 어떻게 되던가요?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처음 가늠한 장소가 네. 피고인이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이라는 점에서 충격적이고 또 네. 피해자에게 만두를 사주겠다는 등으로 불러내는 등 연락에서부터 만남 그리고 강제 추행 가늠하는 행위까지 전반적으로 피고인이 주도를 해서 진행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굉장히 나쁘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네. 뭐 여교사는 뭐 일단 뭐 강제성은 없었다, 뭐 서로 사랑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법원 판단은 어떻게 되나요? 피고인은 피해자가 굉장히 어른스러웠고 또 사랑해서 한 행위다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네. 법원은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 13세 미만인 초등학생과의 성관계는 합의했더라도 강간죄와 다름이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또 어린 초등학생이 생각하는 교사는 굉장히 모범적이고 완전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네. 교사가 시키는 것은 모두 옳고 바르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고 네. 이런 종교화도 같은 교사가 어린 학생에게 성적 쾌락과 유의의 도구로 삼았다는 점에서 교사의 역할을 포기한 것은 물론 그 교사를 믿고 따른 학생과 부모의 믿음을 저버린 행위라고 네.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뭐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고 하는데 의제 강간 이게 뭔가요? 일반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간음이나 추행행위에 대하여 동의를 하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네. 또한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이나 협박 등의 수단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네. 이와 달리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나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이라는 수단이 필요 없고 또 설사 그 행위에 관해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더라도 죄가 성립합니다. 즉, 이 경우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승낙할 네. 능력이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없더라도 강간이나 강제추행죄와 같이 처벌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몇 살 이하면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라는 게 성립이 되는 건가요? 13세 미만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13세 미만이면은 성인이 13세 미만 아이와 성관계를 가지면 무조건 의제 강간으로 처벌이 되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인이 상대방이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행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혐의가 적용된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나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인 점을 몰랐다라고 주장을 많이 합니다. 네. 외국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렇게 아이들이랑 성관계하는 거에 대해? 중국은 만 14세 이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최고 4년까지 처벌할 수 있으며 네. 캐나다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키는 등 무겁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재판부가 이 여교사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뭐 성도덕이랑 뭐 초등학생 교육 근간을 뭐 흔들었다 뭐 이렇게 아주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내일은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 회사 내 성폭력 그 중에서도 뭐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 성립한다는 뭐 이른바 준강간 얘기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 등을 계기로 이른바 미투, 나도 당했다는 자기 고백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인터넷 청원글들이 보물처럼 올라오고 있는데요. 김수현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 오늘은 준강간 얘기 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이 미투 고백을 촉발한 현대카드 사내 성폭행 논란, 이게 뭐 어떤 건가요? 네, 현대카드 위촉 계약직 26살 여성이 회식 이후에 네. 다른 남성 직장 동료 2명과 함께 자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는데요. 네. 우선 남성 팀장이 먼저 잠에 들었고 여성도 만취해서 그 후에
잠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다른 남성 직원 한 명은 그대로 자기 집에 돌아갔는데 네. 그 이후에 여성이 남성 팀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입니다. 네. 회사에도 신고를 했는데 사건 해결에 미온적이었고 경찰에도 신고를 해서 중강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는데 결국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네. 따라서 남성이 그 이후에 여성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지금 고소한 상태입니다. 네, 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혐의가 뭐 준강간이요? 그 강간이면 강간이고 강간 미수면 미수지 준강간은 또 뭔가요?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한거 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 또는 강제 추행의 행위를 네. 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네. 정신 기능에 장애가 있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할수 없거나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강음 네. 또는 강제 추행한 경우에 성립을 하는 범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뭐 너무 취해서 싫다 좋다 의사 표시를 할 상태가 아니었 그 여성을 상대로 성관계를 해서 준강간이다 뭐 그런 뜻인가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 중강간에 성립을 하려면 사람이 그런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네. 이번 현대카드 사건과 관련된 불기소 처분 이유서를 살펴보면 당시 해당 여성이 술에 취해 있었긴 했지만 그 성관계를 하는 점에 대해서 가해자와 할 의사는 없었지만 당시 전 남자친구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인식을 했다라고 네. 진술을 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중강간이라고 판단이 안 된 것인데요. 이런 정도의 의식이 있는 상황이라면 중강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술이나 약물에 취해서 완전히 뭐 이른바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여야 된다는 건데 뭐 이런 한거불능의 기준 같은 거에 대한 대법원 뭐 판례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심신상실이란 예를 들어 아주 깊은 잠에 빠지거나 인상불성의 상태가 될 정도로 만취해서 완전 무의식 상태에 있는 경우를 네. 말합니다. 또 판례는 강한 종교적 믿음 상태에 빠진 신도들을 교회 노회장이 강간한 사안에서 신도들이 이런 강한 종교적 믿음 상태에 빠졌다면 심리적,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판단이 되므로 한거불능의 상태가 있다고 판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뭐 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완전히 의식을 잃지 않으면은 한거불능 상태로 안 본다는 얘기인가요? 네. 의식이 있는 상태여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태라면 중강간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 경우에는 그러면 다른 걸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건가요? 다른 성범죄 요건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 등의 행위가 사용되었다면 일반 강간죄가 네. 성립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네.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만약 여성 입장에서 이런 경우를 당했다고 하면 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강간죄의 객체가 사실 종전에 여성에서 네. 요즘엔 사람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네. 여성 입장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네.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성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폐쇄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당시 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따라서 만약에 피해자 입장이라면 가해자에게 내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겠다라고 원포를 놓기 전에 우선 가해자에게 연락을 취해서 당시 상황에 관한 구체적이고 최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는 네.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건물 내부나 어떤 골목에 설치된 CCTV 영상 그리고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자신들과 함께 있었던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서 입증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건을 당한 피해자라면 트라우마가 굉장히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정신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뭐 사과 같은 거를 받아놓고 그거를 가지고 뭐 고소를 하든지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현대카드 여직원의 경우에 애초에 자기 집에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술을 먹었냐 뭐 이러면서 여자를 탓하는 뭐 댓글도 많이 달렸던데 뭐 같이 술 마시는 게 뭐 성관계에 동의한 건 아닐 텐데 좀 보기가 그렇던데 아무튼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억울한 피해 없이 명명백백하게 진실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로스쿨 들어가기도 힘들고 학비도 워낙 비싸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방송통신대에 로스쿨을 설립하는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 내용 그리고 로스쿨 협의회와 대한변협 등 당사자들의 입장과 반응을 취재했습니다. 로 인사이드입니다.
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오늘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을 방송통신대에도 도입하겠다는 취지의 특별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로인사이드 김여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지난 7일이죠. 제59회 사법시험 합격자 발표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법시험은 완전히 끝났는데 결국 이제 뭐 판검사나 변호사 하려면은 로스쿨 들어가는 거 말고는 다른 길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법조인이 되려면 변호사 시험을 봐야 하는데 네. 변호사 시험의 응시 자격이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3개월 내에 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네. 따라서 로스쿨을 필수적으로 진학해야 하는데요. 로스쿨이 일단 대학원 과정이기 때문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가 무조건 있어야 합니다. 네. 이 때문에 개천에서 용나기로 상징됐던 초등학교 졸업이 학력의 전부라도 누구에게나 응시 기회 에는 주어졌던 그 사법 시험을 어떤 식으로든 존치시켜야 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네, 뭐 로스쿨 현대판 음서제 논란 결국 비용 돈 문제인 거죠? 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로스쿨 연간 평균 등록금은 1,500만 원이고요. 네. 사립대 로스쿨의 경우 1,800만 원까지도 올라가는데요. 네. 로스쿨이 3년 과정인 점과 또 교재비, 생활비 등의 부대 비용을 생각할 때 변호사 시험을 보기까지 실제로 약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네. 합니다. 또 전형 요소에 법학 성적 시험 성적과 또 학부 성적, 어학 성적 그리고 면접이 포함되는데 네. 각 요소의 반영 비율이 불투명해서 선발 방식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뭐 관련해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방송통신대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박 의원은 로스쿨 제도가 비싼 등록금과 입학 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들과 또 직장인, 가사 전업자가 네. 지원할 수가 없어서 사회적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면서 방통대 로스쿨이 도입될 경우 수월한 접근성과 또 저렴한 학비, 입학 전형의 간소화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계층과 배경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기존 로스쿨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대체로는 방통대 로스쿨 도입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네. 기존의 로스쿨과 형평성만 맞춘다면 도입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장덕조 교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지 못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성대에서 나름대로 체제만 잘 갖춘다면 도입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전제가 있는데요. 네. 기존 로스쿨의 정원 감축이 없이 그대로 유지하되 방통대 로스쿨을 증원한다는 전제하에 찬성인 겁니다. 네, 뭐 이미 법조인이 된 기존 변호사들 대한변협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한마디로 달갑지는 않다는 반응입니다. 네. 저소득층 등의 기회를 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전에 네. 로스쿨 인원 조정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건데요. 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는 지금 그 25개 로스쿨이 너무 많다는 입장입니다. 로스쿨 통폐합해서 한 2,000명을 1,500명으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방통대도 필요하지만 그 전제 조건으로 기존 로스쿨의 엄격한 평가를 통한 통폐합 그것이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협은 뭐 지금도 많다 더 줄이자는 것 같은데 법안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관련 당사자들의 생각과 의견이 뭐 많이 달라 보여서 법안이 발의돼도 공청회 과정 등의 진통이 좀 예상돼 보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특정 기업 범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나아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도 더불어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심층 분석해드립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공정위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오늘은 이 전속 고발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김상조 위원장이 폐지하겠다고 한 공정위 전속 고발권,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일정한 범죄에 한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조문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정한 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 경우에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른바 인지 수사라고 해서 뭐 경찰이나 검찰이 관련 범죄 혐의를 수사를 해도 공정위 고발이 없으면 기소를 못 한다는 말인가요? 그 전에는? 네, 전속 고발권이 있는 경우에는 뭐 고발이 없으면 기소를 못 하니까 수사를 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뒤에서 보게 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게 되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예. 검찰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정위 전속 고발권 뭐 이런 게 언제 왜 생긴 건가요?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 1980년에 제정되고 81년에 시행됐습니다. 네. 81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때 네. 일정한 조의 범죄의 경우에는 당시 경제기획원 장관의 고발이 있어야만 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네. 생긴 취지가 이 법 생긴 지가 굉장히 오래됐기는 했는데 생긴 네. 취지는 지금 흔히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업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거나 기업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서 기업의 손해가 크게 날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네. 고려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공정위 전속 고발권에 해당하는 뭐 법이나 혐의 뭐 이런 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흔히 유통산법이라고 하는 법에 지금 전속 고발권 제도가 들어 있습니다. 네. 흔히 뭐 가맹사업법, 대규모 유통업법, 대리점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가맹사업법은 네. 이제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고 대리점 법은 대리점에서의 네.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법에서 들어 있고요. 특히 뭐 업자에게 다른 거래처의 정보를 요구한다거나 네. 또는 우리 거래처에 납품을 하려면 일정한 불이익을 받도록 한다든가 네. 뭐 이런 불이익한 조항, 흔히 말하는 뭐 쉽게 말해서 갑질이라고 하는 조항들에 해당하는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네. 불이익하게 조건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에 조사가 돼서 대상이 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는데요. 네. 그때 고발을 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전속 고발권이 폐지가 되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전속 고발권 폐지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아예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이 있어야만 된다는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네. 있고요. 또는 고발권자를 좀 확대하는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발권자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으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넓게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네. 아예 고발권 조항을 폐지하게 되면 그 경우에는 누구라도 고발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특히 피해자라면 누구라도 고소할 수 있으니까 더 많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것이긴 합니다. 네. 뭐 업계나 재계 반응은 어떤가요? 재계는 당연히 네. 뭐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서 예를 네. 들면 뭐 전속고발권을 아예 폐지하는 것 자체는 반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뭐 그래서 전속고발권 관련해서 고발권자의 범위만 좀 늘리는 것 정도로 타협하는 방안까지 고려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법률이 통과된다면 소송 규모나 액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고요. 뒤에서 네. 나중에 보게 될 징벌적 손해배상 등과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은 심해질 것이고요. 네. 다만 기업들로서는 특정한 종류의 범죄 행위들을 하면서도 고발을 이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 또는 언제라도 수사를 당할 수 있다 이런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정 운동을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공정위 전속 고발권 폐지 이거 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데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상조 위원장이 뭐 칼을 빼든 모양새 같네요. 내일도 관련해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공정거래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강화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제 뭐 용어 설명부터 좀 해주시죠. 말 그대로 징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영문으로는 punitive damage라고 합니다. 네. 영미법계에서 인정하고 있는 손해배상인데요. 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소위 말하는 독일, 프랑스 법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독일, 프랑스 법계는 손해배상에 있어서 실제 손해를 한도로 합니다. 네. 그런데 영미법계 이 punitive damage 제도는 일정한 요건, 예를 들면 고의적으로 intentionally 하거나 네. 또는 악의적으로 뭐 maliciously 네. 또는 그 과실의 정도가 중하게 뭐 gross recklessly 뭐 이런 정도 네. 요건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그 손해액의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거나 네. 또는 실제 손해액의 뭐 5배, 6배 이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형벌과 구별해야 된다는 제도라서 이 점을 네.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영미법계에서는 인정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네. 그 영화 뭐 에린 브로코비치인가 거기서 네. 나왔던 뭐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동안은 우리나라에는 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라는 게 뭐 전혀 없었나요?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네. 현재 9개 법률 정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에 유사한 뭐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 같은 것 또는 파견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네. 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또는 뭐 지금 어제 얘기했던 대리점법, 네. 유통사업법 중에 유통산법 중에 대리점법에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고요. 네. 또 공정거래 관련 법률 중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마찬가지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실제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그런 네. 의미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입니다. 뭐 실질적으로 뭐 징벌로 볼 수 없다 뭐 이런 취지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그러면은 강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한 건가요? 네, 그렇게 보입니다. 3배라고 네. 하면 소위 말하는 위하적 기능 이것 때문에 어떤 범죄로 안 나아가는 기능이 좀 떨어진다. 위하적 기능이 뭔가요? 그러니까 겁을 내고 어떤 부정한 행위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효과입니다. 형벌 효과에서 많이 쓰는 내용인데요. 네. 이게 이제 민사제도에 도입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궁금한 게 피해액을 뭐 배상액을 어느 정도까지 하자는 게 김상조 위원장 생각인가요? 지금 보도된 바로는 김상조 위원장은 10배까지 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0배라면 상당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왜냐하면 네. 뭐 미국의 경우에도 3배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또는 5배에서 6배 물론 아예 한도를 안 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요. 네. 그런데 10배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범위는 좀 상당해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징벌적 손해배상의 뭐 대상을 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공정위 업무 부담이 크게 아주 크게 늘어나는 거 아닌가요? 뭐 그거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 같은 것도 있나요? 공정위로서는 과징금 부과가 주요 업무가 되는 것이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도입이 되면 네. 그다음 업무는 이제 변호사와 그 원고들의 업무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네. 나서는 결국 법원이 손해액을 어느 선까지 책정해서 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요. 네. 아주 형식적으로만 따진다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률만 개정하면 되는 것이고 네. 뭐 징벌적 손해 때문에 업무가 확 늘어날 것인가 이 점은 논리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과징금도 많이 늘리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네. 그와 관련된 소송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래도 해당 기업들로서는 그 해당 처벌 조항 또는 그 해당 조항에 우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소송 등을 더 제기할 테니까 부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가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김상조 위원장이 공정위가 가진 조사권 일부를 지자체에 일부 뭐 부여하겠다 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사무관이나 담당 공무원들만 조사를 하게 될 경우에 네. 이 범위는 확대된 반면 뭐 조사 뭐 과징금 부과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개물림 사건에서도 봤다시피 네. 적발해야 과징금을 부과하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인력 필요하게 되는 경우에 그 인력을 그 조사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로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네. 뭐 구청에서 단속하는 그리고 국가도 단속하고 구청도 단속하고 이런 것과 비슷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공정위가 조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뭐 지자체에서 일부 조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가 보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밝힌 뭐 구상과 방침 이거 어쨌든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거나 해야 되는 것들인데 국회 입법 처리 과정이 어떻게 될지 관심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사상 최초 수능 연기 사태까지 초래한 포항 지진. 국가 특별 재난에 대처하는 법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입니다. 사상 초유의 수능 연기 사태까지 초래한 포항 지진. 여진이 계속되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유정훈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국가 재난 사태와 관련한 법과 제도 긴급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포항 지진 관련해서 정부가 국가 재난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포항 등을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한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 특별 재난 구역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요? 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는 재난으로 국가의 안녕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 수습을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절차적으로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가 있거나 또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요청에 따라 그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되고 또 특별 재난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후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게 됩니까? 네, 일반적으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 비용, 그리고 고등학생 학자금 등의 면제, 이런 생활 안정 조치들이 취해지게 됩니다. 네. 이런 조치뿐만 아니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응급대책 및 재난 구호 또는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또는 의료상의 특별 조치들이 취해지게 됩니다. 예. 이러한 맥락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포항 지역에 40억 원의 특별 교부금을 지원한 것이고요. 또 이런 재난 구역 지역으로 선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지진으로 국가 특별 재난이 선포된 건 우리나라에서도 좀 이례적인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국가 재난이라고 하면 재난에는 어떤 사태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걸까요? 네, 대표적인 것이 자연 재난인데요. 예.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그리고 국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태풍, 홍수, 황사, 화산 폭발 같은 재난을 말합니다. 소행성이나 유성체 등의 우주 물체들이 추락하거나 충돌하는 것도 자연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 재난만 포함이 되는 건가요? 또 다른 것들은 없을까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항공기 선박 사고 그리고 환경 오염과 같은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적 재난이라고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재난이요. 네. 특히 이제 통신이나 금융 그리고 우리 에너지 같은 사회 기반 체계 시설들의 마비 이런 부분들도 사회 재난의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자연 재난부터 대형 사건 사고나 아니면 사회적 재난까지 범위는 두루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 정부 관련 부처라든지 그런 공식적인 기관이 있을까요? 네, 이런 재난 안전과 관련해서는요, 행정안전부에서 총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민방위 제도 같은 것도 재난에 대비하는 한 축입니다. 또 그 외에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서 안전관리위원회를 둔다든지 또 대책본부, 안전상황실을 둔다든지 하는 그런 기구들을 통해서 재난 예방과 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정의에 따르면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세월호 사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이 재난이지 않을까 싶은데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 의무이자 또 존재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국가의 이념을 제시하는 헌법 전문에는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 그리고 자유와 행복을 영구히 확보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국가가 국민을 안전을 보호해야 된다는 책임을 명시한 것이고요. 네. 관련해서 헌법에서는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두고 있고 또 특히나 위기나 재난 상황이 있을 때는 대통령에게 긴급명령 또는 계엄 선포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헌법부터 관련 법이나 제도는 빠지는 거 없이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리나라 안전과 관련한 제도나 법은 세계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별로 손색은 없습니다. 잘 갖춰져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를 운영하는 정부, 국가, 주체의 의지나 그런 역량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항 지진 더 이상의 추가 피해 발생이 일어나지 않고 빨리 뒤처리와 복구가 잘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MBC 김장겸 사장이 결국 MBC 사장에서 해임됐습니다. 박문진 이사회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고 장준하 선생,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의 악연 2대, 미국에 거주 중인 장호준 목사에 대한 국내 선거법 위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단독 취재했습니다.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오늘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고 김장겸 MBC 사장에 대한 해임안을 가결했습니다. 해임안 통과에 불복해 김장겸 사장이 행정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일단 오늘을 기점으로 두 달 넘은 MBC 파업 사태는 정상화될 걸로 보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석대성 기자가 박문진 이사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김장겸 MBC 사장 해임안을 처리하기 위한 박문진 제8차 임시이사회.
이완기 이사장 등 박문진 이사들이 속속 회의장에 들어서는 가운데 MBC 노조는 김장겸 사장의 해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원고자를 구속하고 MBC를 되살리자. MBC를 되살리자. 오늘 박문진 이사회엔 이완기 이사장과 유기철, 이진순 이사 등 여권 이사 5명 전원이 참석했습니다. 4명의 야권 이사 중에선 김광동 이사 한 명만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박문진 이사회는 MBC 김장겸 사장 해임 결의의 건을 통해 김장겸 사장에 대한 해임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지난 정권 MBC는 만나면 좋은 친구에서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며 없어도 좋은 친구 MBC로 전락했다. 정권의 방송장악 플랜 하수인들에게 공정성과 자율성이 참혹하게 침탈된 결과로 그 한가운데 김장겸 사장이 자리하고 있다. 김 사장이 2011년 이후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등 보도 분야 요직을 거치며 MBC는 편파, 왜곡, 불공정의 대명사가 됐다고 적시했습니다. 박문진 여권 인사들은 그러면서 정권 비판적 기자와 PD들에 대한 해고와 부당 정보, 부당 징계 등 노동법 위반 사실 등도 조목조목 해임 사유로 뽑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게 진짜 문제입니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러면 사장 아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지금 이거 하나만으로도 김 사장은 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박문진은 결국 이사회 시작 2시간 만에 여권 이사 5명 전원의 찬성으로 김장겸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단 김장겸 사장이 여러 가지 불법, 위법 행위로 인해서 수사 대상이 된 상태고 해임 사유도 굉장히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해임 사유부터 일단 인정이 크게 된다고. 앞서 야권 이사들은 지난 6일 김장겸 사장 해임안 박문진 이사회 소집에 반발해 이사회 결의 내용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냈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지난 8일 제출한 서면 소명서를 통해 정권의 나팔수라는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자신에 대한 해임에 정면 반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장겸 사장이 자신에 대한 해임 무효 행정 소송 등을 낼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박문진 해임 결정에 법적 효력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회 해임 정족수가만 맞으면 이거는 사실은 특별한 실체상 이유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꼭 따질 필요는 없어요. 효력 그 정지 금지 가처분을 효력 정지 가처분을 받아줄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박문진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이나 해임 무효 행정 소송 등을 내도 인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는 게 법원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71일째를 맞은 MBC 노조의 파업은 정상화 수순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석대성입니다.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 목사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판 준비기일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기소 이유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위반 및 탈법 방법 문서 배부 등이라는 좀 많이 생소한 혐의입니다.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 법률방송 현장기획 장한지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미주 한국일보에 게재된 의견 광고입니다. 진상은폐, 세월호 참사, 역사 왜곡,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굴욕, 탈법적, 위안부 합의 같은 문구와 함께 불의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합시다 라고 써 있습니다. 광고를 게재한 사람은 미국에 거주하는 장호준 목사. 독립운동가, 한국현대사에서 대표적인 지식인 잡지 사상계의 발행인으로 유신정권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다 1975년 의문사한 장준하 선생의 삼남입니다. 지난해 3월 해당 광고를 발견한 한국선관위는 장 목사를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국외 선거운동 방법 위반입니다. 선거법에 관련 조항이 생긴 뒤 실제 이를 이유로 재외국민이 검찰에 기소된 건 장호준 목사가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합니다. 영주권 가진 우리나라 국민도 처벌될 수 있거든요. 선관위는 장 목사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외교부에 장 목사의 여권 무효 조치를 요청했고 외교부는 이를 받아들여 장 목사의 여권을 무효화했습니다. 살인이나 횡령 같은 경제범죄도 아니고 국외 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여권이 무효화된 것도 장호준 목사가 처음입니다. 장 목사 입장에선 미국에서 갑자기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처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열린 장호준 목사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 재판부와 검찰, 장 목사의 국선 변호인 모두 여권이 무효화돼 올 상황이 안 되는 장 목사 추후 재판 참석을 두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당장 재판부부터 이러한 경우는 특수한 사정이고 거의 없는 케이스다라며 난감함을 나타냈습니다. 변호인은 변호인대로 아직 피고인과 얘기를 해본 자체가 없다며 송달장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고 역시 난감해했습니다. 검찰도 장 목사를 재판에 출석시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궐석 재판을 진행해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살인 뇌물 같은 범죄가 아니어서 장 목사를 강제 소환할 방법이 사실상 없어 판결 자체가 무의미한 상태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 유지 자체가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미국의 표현의 자유에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측면도 있는 좀 복잡한 사건인데 본인의 피의자 조사 없이 궐석으로 재판을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공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애초 무리한 고발에 무리한 여권 무효화,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시는 우리 헌법상 그 양심의 저의에 속하는 거거든요. 신문 광고를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의견을 표시한 것은 그런 위반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다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장 목사는 기소 뒤 자신의 SNS를 통해 조국을 떠나 살며 함께 촛불을 들지 못하는 빚을 진 제가 죄지은 마음을 깃털만큼이라도 덜어보고자 신문 광고를 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다음 공판 준비 기일을 내달 13일로 잡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장호준 목사는 미국에서 주말에는 목회 일을 하고 평일에는 버스 운전 등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남재준 전 국정원장, 문성근, 김여진 포르노 사진을 합성한 국정원 직원 등 요즘 검찰이나 법원에 불려나오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있는 말이 참담하다인데요. 진정 참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지 카드로 읽는 법조 보시겠습니다. 네, 요즘 검찰이나 법원을 취재하는 기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단어는 참담이라는 두 글자라고 합니다. 카드로 읽는 법조 오늘의 키워드는 참담입니다. 누가, 무슨 이유로, 무엇이 그리 참담하다는 건지 김효정 기자 카드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참담하다. 모습이나 상황이 비참하고 절망적이다. 마음이 몹시 슬프고 괴롭다는 전자는 객관적 모습을, 후자는 주관적 심경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혐의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 검찰에 불려나온 남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라며 그들의 헌신과 희생이 찬사를 받지는 못할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고 비분간계해 했습니다. 문성근, 김여진 가짜 나체 사진을 합성하고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전 직원 유모 씨. 유 씨는 1심 재판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는 국가에 충성한 30년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참담한 마음이라며 법정에서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뚝뚝 떨궜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자신이 한 일도 아닌 일에 대해 참담해야 했습니다. 현직 검사들의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의혹에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국감장에서 고개를 숙인 겁니다. 돈봉투만 찬 파문으로 면직돼 김영란법 위반 기소 1호 검사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쓴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 전 지검장은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늘 해왔던 일인데 이해할 수 없다며 역시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피고인이 된 현실이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언론계에선 파업이 한창인 KBS 고대영 사장이 국정원에서 검은 돈을 받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국정원 개입 보도를 누락했다는 논란에 대해 참담하다며 참담 발언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순실 씨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며 이권을 챙긴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차 씨도 지난 시간은 너무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같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반성했다며 구구절절한 말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 사태의 유탄을 맞은 격인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도 결과적으로 무지했다며 참담하다는 후회와 원망의 자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참담한들의 근원, 박근혜 전 대통령. 본인에 대한 구속기한이 연장되자 박 전 대통령은 재판정에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며 그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 연장된 데 항의해 변호인단 총사퇴와 재판 거부라는 초광수,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국정원 말단 수족 직원부터 국가안보 총 책임자, 국정원장까지 전직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사동일체 정점, 현직 검찰총장까지 이게 민간인 문화기획자부터 공영방송 KBS 사장까지 그리고 청와대 일개 행정관부터 일국의 대통령을 지내니까지 사연도 이유도 다르지만 모두가 참담하다고 참담해하는 참담한 현실. 정말 참담해야 할 사람은 그 참담한 시절을 겪고 지내온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까요? 법률방송 카드로 읽는 법조 김효정입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 파문의 당사자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후배 검사들과의 술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국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특수활동비에서 경력금조로 각각 100만 원씩을 주고 1인당 9만 5천 원짜리 식사를 제공하는 등 109만 5천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 조문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검사가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 이영렬 전 지검장이 최초입니다. 재판 내내 책상만 바라보고 있던 이 전 지검장은 최후 진술에서 엊그제까지 검찰을 지휘하다가 피고인이 되어 검찰과 법리를 다투고 있는 모습이 참담하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 전 지검장은 그러면서 일신의 영달을 도모하고자 한 일도 전혀 아닌데 갑자기 범죄로 간주해 형사법정에 서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자신이 돈봉투 만찬으로 면직돼 기소된 사실에 여전히 당혹스러워했습니다.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등 큰 사건을 일단락 짓고 업무 연장선상에서 격려를 베풀었을 뿐이라며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아마도 늘 해왔던 일일 것이라는 게 이 전 지검장의 말입니다. 이 전 지검장이 느끼고 있을 참담함과 당혹감이 일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다만 6개월 동안 밤낮 없이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 수사 마무리라는 말은 마음에 좀 걸립니다. 우병우 전 수석 봐주기 논란 등 수많은 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결국 윤석열 지검장 취임 뒤 국정농단 전반 전면 재수사 수준의 수사를 다시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 서울중앙지검장들이 늘 해왔던 일일 것이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영란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는 첫 검사가 될지,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8일 열립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오늘의 판결입니다. 민통선 부근에서 지뢰를 밟아 숨지거나 다친 사람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졌습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자 피해자나 유가족 일부가 다시 국방부에 위로금 등을 지급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미 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며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고 피해자들은 다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지뢰 피해자 지원 특별법 6조 2항엔 피해자 또는 유족이 지뢰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엔 위로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산하 지뢰 피해자 심의위원회는 해당 조항을 들어 위로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특별법 해당 조항 확정 판결의 의미를 달리 해석해 피해자와 유족의 위로금 등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판을 통해 이미 위로금을 받아간 사람들이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다시 위로금을 신청해 받아가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취지로 재판에서 져서 위로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국방부가 해당 조항을 잘못 해석해 위로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DMZ를 중심으로 수백만 개의 지뢰가 묻혀있는 압도적인 세계 최대 지뢰 매설 국가입니다. 한국 전쟁이 남긴 상흔의 하나입니다. 피해 당사자나 유족분들, 옛날에야 지뢰 사고가 났어도 그냥 팔자려니 하고 그냥 지나가 재판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그 전에 재판에서 졌더라도 이제라도 다시 한번 법원 판단을 받아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한 주간 법조계 뉴스와 그 이면을 분석하는 노투데이 스페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